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리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소개를 안 해도 다들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지. 안 시켜줄까봐. 짤까봐. 네, 저는 오늘 이제 송은 기자, 다정 기자님과 함께 부산 더베이의 폭스바겐 아테온 전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티구안을 시승하면서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와. 타고 가고 있는 이 티구안은 2.0 TDI 디젤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7단 DS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리고요. 그다음에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4.7km를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승차는 지금 4모션 프레스티지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4륜 구동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일단 4모션이다 보니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지금 온로드랑 오프로드, 오프로드 인디비주얼, 스노우가 있고, 뭐 저희는 오늘 주구장창 고속도로만 달릴 거기 때문에 온로드로 주행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가운데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모니터에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노우네요. 네, 노멀로 바꿔주세요. 노멀 모드. 어머, 언니, 손을 엄청 바꿔주세요. 스포츠로 코너가 지어졌어. 제가 사실 폭스바겐 이 티구안 차량을 처음 타봐요. 타보셨는 적 있으세요? 나도 잠깐 타보고 시승을 하기 위해서 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송은 기자는 타봤죠? 네, 저는 타봤고 저는 티구안 하면 항상 편한 차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운전하기 좀 편한. 약간 디자인 엄청 좋아하시던데. 완전 제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무심한 라인들이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냥 그렇죠. 화려하진 않고 맞아요. 되게 심플한 라인들이 많이 썼는데 근데 멋있는. 그러니까 무심하게 툭 걸쳤는데 되게 멋쟁이인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입은 것 같은데 멋쟁이인 사람들. 이렇게 딱 그 느낌. 약간 디자인이 직선 디자인이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특초 갔을 때도 막 아테온 지나가면 막 아 맞아 맞아 와, 예쁘다 계속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 아테온 보면 드는 생각이 되게 심플한 선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차가 뭔가 단순해 보이진 않아요. 뭔가 이런 접는 선도 진짜 굵은 종이를 빳빳하게 접은 듯한 느낌의 맞아요, 맞아요. 선들이 되게 많아서 뭔가 신경을 많이 쓴 느낌? 그리고 이 티구안 차량이 뭐 차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 좋은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는 건 누르고 진동이 안 돼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그래요? 버튼이 거치고 네. 어디 맞아요?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열었거든요. 제가 조절 못한 걸로 세게 한번 칵 여기 안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릴 아, 정도로 네네네.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요. 네, 버튼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점. 엄청 넓어요, 진짜. 날씨도 좋은데, 진짜. 일단 뭐, 썬루프가 있으면 이게 완전, 이게 거의 가장 긴 거라고 하던데, 티구안 차량에 적용된 썬루프가. 그리고 뭐, 티구안에는 수납 공간들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대시보드 위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그 운전석 좌측으로 약간의 공간을 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동전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버튼들을 보면은 앞좌석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오토 폴드, 그 다음에 스타트 앤 스톱 버튼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어때요? 얇지 않아요? 이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고 맞아 맞아 근데 약간 얇고 내 손은 커? 진짜 없나? 어이구 손 진짜 작다 무슨 얇고? 그러니까 이런 손이 잡기에는 어때요? 이런 손이, 요런 손이 잡기에는 좋죠. 그쵸? 네. 손이 잡기에는 좀 손이 저도 편해요. 편해요. 저도 편해요? 편해요.
더 두꺼운 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BMW 스티어링 휠이 두껍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BMW를 되게 좋아하니까 BMW 그 차량 3 시리즈 항상 말하는 그 차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 파지 부분이 저는 좀 두꺼운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달릴 때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체감이 돼요. 운전 스타일이 또 확실히 달라가지고 나오네. 나 성훈이가 디자인 스타일도 되게 다른데. 맞아. 그때 셀토스 보고 맞아. 우리 아니 막 정신없다고 하고 맞아. 굉장히 화려해서 예쁘다 그러고. 아 그리고 그 기본 차량 중에서 또 이 2열에 그 등받이 2열 앞좌석 등받이 여기 쪽에 그 있죠? 선만 있어요. 네, 선만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컵을 올려놓으면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약간 이렇게 그래도 사이드가 살짝 더 올라와 있어서 안 흘러내리게 좀 막아줘요, 이렇게. 근데 약간 아이패드 같은 거 있으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영화 보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PD님도 아. 노트북 올려서 지금 잘 보고 계세요. 괜찮다, 그러면. 뒷공간은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엄청 넓어요. 맞아, 그 우리. 진짜. 책 우리 평균 키 높여주는 게 송은 기자잖아요. 다 고만고만한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의 평균 신장을. 한껏 높여주는 송은 기자가 앉았을 때 이열 공간이 넓은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키가 172예요. 진짜 크다. 네. 헤드룸은 주먹이 하나가 정도 들어가는 정도. 근데 무릎 공간은 무릎에 주먹이 한 다섯 개? 그 정도. 아 내가 근데 많이 땡겨놔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죠? 그리고 저는 2열에서 지금 한 게 만족스러운 거는 2열 시트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저는 여기서 여기가 좀 많이 뜨거든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고요. 둘레 타려면 도장을 먼저 찍어야 된대요. 이게 뭐야? 아 부산! 여기 지금 상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안전을 생각하는 도로부터 앞서서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면 힘청이 아세요. 내치시면서 손을 올려주시고 를 해볼게요. 15km를 상징하는 아트 롤렛을 오신걸 환영합니다. 힘차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아테온 외치고 돌리셔야 되는데 커플이신가요? 아 제가 별로 안 좋아요. 가방이 안쪽에 달고 네 안전하게 달리게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도 뭐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태운 룰렛 체험과 또 이거 망치로 때리는 체험까지 마치고 왔는데 정말 이 더베이 101이라는 공간이 사실 부산의 해운대 안에서는 굉장히 핫한 곳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베이를 찾은 분들이 마음껏 아태운의 디자인
디자인이라든지 아태운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고 이렇게 뻥뻥 뚫린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북한 문화 공간과 어울려서 아태운이 좀 더 잘 빛나는 것 같아요. 밤이 되니까 이제 램프 같은 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훨씬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산까지 장시간 달려왔지만 이런 북한 문화 공간에서 또 새로운 돈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즈 유튜브 기자였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밥 중요하지. 안녕.